안녕하세요. 17년째 랩터스 팬 애기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터스의 선수들 평가와 팀 성적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기 리뷰와 다음 경기 프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선수들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대치와 실제 활약인데요. 선수의 성적이 좋더라도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면 낮은 성적을 매겼고, 반대로 이 선수가 자신의 기대보다 좋은 활약을 펼쳤다면 제가 좋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성적, 스탯 역시 반영을 했고요. 그간 랩터스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선수들의 수비력 또한 점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 뛴 선수들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폴 왓슨이나 제일런 해리스 같은 선수들은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랩터스의 팀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공격력 부분에 있어서는 16위의 득점력, 그리고 어시스트도 15위, 중위권 정도라고 할수 있고요. 경기당 상대의 득점은 8위로 꽤나 괜찮은 수비력을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당 리바운드가 41.9개로 리그 최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해 본다면 평균 수준의 공격력을 가지고 뛰어난 수비력을 바탕으로 리바운드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5할 정도의 승률을 이끌어낸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들에 이어서 좀 주목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악몽 같은 백투백 둘째 날입니다.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랩터스의 성적은 1승 5패, 그리고 야투 성공률이 37.5%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수층들이 얇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지친 날에는 이제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슛감이 좋지 않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홈 어웨이 성적은 말 그대로 반반입니다. 사실 홈이라고 해봐야 이번 시즌에 임시 연고지인 템파에서 열리기 때문에 랩터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슈팅 성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야투 성공률이 39.8%로 40%에 미치지 않는 나쁜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3점 성공률은 40.2%로 팀 수준의 3점을 것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바꿔 해석하면 야투 성공률이 낮다는 것은 랩터스가 안정적인 득점을 하기 힘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랩터스에게 C- 정도의 성적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 보여지는 성적은 되게 나쁘지만 가진 자원에 비해서 잘 끌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로테이션 멤버 가드진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테런스 데이비스입니다. 이제 랩터스에서 이제 폭발적인 득점력을 간간이 보여줬는데요. 이제 아쉬운 점은 작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새로 입단한 신인인데요. 사실 좋았던 점은 저는 굳이 없었어요. 예, 모든 걸 두루두루 할수 있었지만 모든 능력에서 아직 NBA급의 선수가 되려면 좀 G리그에서 덤금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맷 토마스는 이제 말라카이 플린이 아쉬웠다면 아주 맷 토마스는 실망스러웠다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뛰어난 슈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비력이 좋지 않아서 출장도 못하고 있고, 출장할 때마다도 이제 자꾸 슛이 빗나가는 등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표를 공개하자면 테레스 데이비스는 C, 말라카이 플린은 D, 맷 토마스는 F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워드진들입니다. 디안드레 뱀브리는 사실 가드의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종종 포워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포워드진에 넣었는데요. 뱀브리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가능한 자원으로 백업 가드로서도 할수 있고요. 종종 컷인 플레이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지만 슈팅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스탠리 존슨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에서 탈출을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수비력과 패스들로 팀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디안드레 뱀브리와 마찬가지로 슈팅 능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유타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투웨이 계약을 맺었는데 활약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NBA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수비력이 좋고 두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슈팅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공격에서 지나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선수의 이제 성적표를 공개하자면 디안드레 뱀브리는 B-, 스탠리 존스는 C,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스탠리 존슨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애초에 기대치가 더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C+ 매겼습니다. 그리고 센터진입니다. 랩터스 센터진은 현재 에런 베인즈, 크리스 부셰 두 선수가 있습니다. 에런 베인즈 같은 경우는 가끔씩 좋은 스크린을 걸어주는데요. 아쉬운 점은 처음 랩터스가 에런 베인즈를 영입했을 때 가졌던 기대치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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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크리스 부셰 같은 경우에는 블락 실력도 뛰어나고 3점 슛도 좋고 스피드까지 빠른, 어떻게 보면 알토란 같은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부셰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제 웨이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 센터가 덩치가 좋으면 힘으로 쭉쭉 밀린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슛을 만드는 샷 크리에이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의 성적을 매기자면 이제 F와 A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에런 베인즈는 제가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F를 줬습니다. 좀 부가 설명인데요. 이 도표는 이제 픽앤롤 임팩트를 의미합니다. 즉 선수가 빅맨의 경우 어떤 픽앤롤과 픽앤팝 중에서 어떤 공격 방식이 더 효율을 가졌냐 이거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저기 보시면 크리스 부시에는 픽앤팝의 효율이 픽앤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한 명 동떨어진 분 계시죠? 예, 에런 베임즈입니다. 랩터스의 주전 선수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평가를 좀 더 주전 선수인 만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터스 소식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 이전에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이 랩터스를 덮쳤는데요. 따라서 파스칼 시아캄이 경기를 결정하게 되었고 전반기 동안은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닉 널스 감독도 휴스턴전에 결장을 했고요. 그 외 코치 5명도 검사 중이면서 복귀 일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랩터스의 코치인 세르지오 스칼리올로 코치가 휴스턴전을 시작으로 임시적으로 랩터스의 감독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 리뷰입니다. 122대 111 승리를 거뒀고 휴스턴 로켓츠는 10연패에 빠졌습니다. 존월 경우에는 21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3점 슛을 9개 쏴서 2개밖에 넣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세르지오 코치가 닉 널스 감독을 대신해서 랩터스를 지휘했는데요. 파스칼 시아캄이 이제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로 나오지 못하면서 크리스 부셰이가 선발 출장하면서 이제 기존의 스몰 라인업과는 다른 라인업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쿼터 랩터스가 이제 휴스턴을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승리를 거의 가져왔는데요. 4쿼터 좀 자멸을 하면서 휴스턴에서 기회를 내주면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아주 어렵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한 줄 평이 기네요. 근데 이게 제 마음입니다. 이 점수 좀 벌어졌다고 안일하게 플레이하면서 야금야금 점수 다 떨어먹히고 그러다 보니까 랩터스 선수도 정신 못 차리고 턴오버하고 트래벌링 하다가 아주 그냥 6점차까지 쫓겼는데 그때 또 상대가 스스로 쓰러지면서 그냥 이긴 경기, 승리 당한 경기였습니다.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는 이제 랩터스가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로 인해서 출장 가능 인원 8명을 채우지 못해서 연기되었습니다. 후반기에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 리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입니다. 승리를 가르킬 포인트 3가지, 그 첫 번째는 제레미 그랜트입니다. 지난 시즌 덴버에 있었을 때만 해도 수비력이 좋은 선수 정도였는데 팀 에이스로 이적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보름 전 2월 17일에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만큼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현재 동부 15위 최약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쉬운 상대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촘촘하게 있는 동부의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몸 상태입니다. 헬스 앤 세이프티 프로토콜을 겪은 랩터스가 자가 격리 등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운동이나 팀 훈련을 많이 소화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수요일로 예정되었던 경기였는데요. 목요일로 경기 스케줄이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의 백투백 경기가 이어집니다. 승리를 가르킬 포인트 첫 번째는 페이튼 프리차드입니다. 이번 시즌 루키로 입단한 가드인데요. 랩터스를 만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차드의 3점슛을 확실히 막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인사이드 공략입니다. 보스턴 셀틱스, 토론토 랩터스 두 팀 모두 센터진이 약한 팀인데요. 랩터스 같은 경우 이번에 시약함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약한 골밑을 지켜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의도치 않은 백투백입니다. 피스톤스와의 경기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연기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요. 랩터스가 백투백 둘째 날 경기에서의 승률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환영이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